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이천시연합회는 지난 1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방역 초소 근무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천시가 지난달 23일부터 농축협, 군부대 등과 협력하여 거점 초소 4개소, 농가 초소 146개소 등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방역 근무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농업경영인회가 근무자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컵라면 150박스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한 것입니다. 농업경영인회 한승희 회장은 이천시는 축산농가가 많아 농업경영인 회원도 많다며 함께 방역에 동참하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 위문품으로 남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